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심혈관 이런 병 중에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운동을 좀 잘 해야 되겠다. 뭐 이건 여러분 운동이나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또 음식도 좀 너무 고지혈증 안 생기게 조심해서 먹고 또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곧 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인병, 당뇨 같은 거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과음 절대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도 저 과음이죠. 그다음에 출첨 이상의 약들 뭐 한약이든 양약이든 뭐 중국약이든 어느 약도 출첨 이상의 약은 잡수시면 안 되죠. 간염부터 관리 잘 해야 되겠다. 이 과음 발암물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고 나면요. 여기서 이제 수면 부족이 뭐 우울증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남냐면 고혈압도 이제 약을 다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거죠. 흡연만 빼시, 흡연을 빼고 나면 별 게 없어요. 담배를 빼고 나면 자, 모든 질환에 다 같은 거니까. 스트레스가 그 생명을 갖다가 위협하는 질환, 현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뭐, 담배 피고, 술 드시고 이러신 분들은 지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빼지고 나면, 이게 지금 가장 그,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바로 현대판 플레이그. 혹시 말하면 현대판 그, 사망 원인의 제1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스트레스 관리가 이제는 중요한데 그러면 요거 다 지우고요.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침에 6시에 예,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뭐 7시 반에 출근을 이제 하면은 8시에 이제 차 타고 나오는 순간부터 옆에 그 차가 싹 끼어들어서 혈관이 이제 아침에 기분 좋게 나왔는데 그 육두문자가 나오죠. 예이 뭐이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육두문자가 나오면서 혈관이 쪼그라들기 시작해. 그래서 아침에 그 회사에 출근했더니 갑자기 뭐 전무가 김전부가 오라 그랬다. 어저께 너 이거 해놓은 게 이게 서류냐 뭐 이러면서 야단을 맞아서 아침부터 이게 더 쪼그라들어서 이런데 뭐 어저께 뭐 해놓은 거 리콜 한다는 고객의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6시쯤 돼, 퇴근할 때쯤 되면 거의 그냥 직선이 돼버려요. 이 혈관이 거의 안 보이고. 그러고 이제 7시에 집에 갔더니 문을 딱 뚫겼더니 나오는 부인이 여보 여보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랬더니 3천만 원만 더 있으면 7평 아파트를 넓혀갈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좀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랬더니, 응? 이게 어디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러는 거냐? 우리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토라지고 가서 둘이서 이렇게 가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서 밥도 안 해주고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화가 나니까 육두문자 쓰고 있었으니까 그냥 담배나 뻐그막 담 흡연이나 하고 깡소주나 여기서 깡소주 이거나 잡수시고 있으니 혈관이 그냥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직선도 아니고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밤에 쭉 가면 아침에 이런 상태로 그 다음번에 점점점 이런 식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결국 치명타를 입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왔는데 아주 피곤하게 집에 왔더니 문을 열었더니 저 어떻게 아유 잘 다녀오셨습니다. 잘 다녀오고 뭐 괜찮아. 그리고 가서 이제 숙소로 자니까 아유 좀 따뜻한 물 받아놨으니까 좀 쉬시라고 그리고 시원한 주스 한 잔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왜 착한 우리 마누라한테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게 되냐. 조금 이제 한 시간 지나고 나니까 좀 미안하단 말이야. 내가 아까 와서 예, 김전무라는 사람이 아침에 불러갖고 내 잘못도 아닌 걸로 야단 쳐서 그냥 오늘 기분 나쁜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됐다.
그럼 거기서 부인이 아유 생긴 것도 메뚜기가 생긴 놈이 당신이 참어이지 하면 벌써 이렇게 많이 풀리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A와 B는 또 여기서 A와 B는 또 달라져요. 그렇게 넘어가고 일단 동조를 해주면 막 풀려지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풀려지면 점점 혈관 이제 커져요. 이렇게 커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와는데 당신도 김전무보다 할 거 하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아주 다시 이것도 치명타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안이 천국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딴 거 다 배우시지 않아도 여기서 이렇게 다 쪼그란 혈관, 스트레스 받은 거, 이게 집이 천국이 돼요. 이거를 할 줄 모르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는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엔 큰 대가족 시대에 그저 우리 할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저 나는 먹고 살고 농사 짓고 가뭄이 들면 어떠냐 못 먹으면 다 같이 못 먹고 이런 사회였어요. 이제는 나밖에 없어. 애들도 요새는 말 잘 안 들어요. 또 떠나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 그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이 가족, 내 가장 가까운 가족, 이게 뭐냐? 이거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요즘에 생명을 많이 단축하는 분들이 하나가 부부 갈등이 심한 분들, 그런 분들이 생명을 많이 단축하게 된다는 건 아주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는 내 반려자가 못 산다 그러면 굳이 사실 거 없고 솔직히 의사 입장에서 가능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상대방한테 한번 배려를 해보고 상대방도 같이 이 교육, EBS 교육 이번에 아주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 아 내가 먼저 아 내가 좀 어떡하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난날 남편이 먼저 참 당신이 너무 소홀했다. 내가 당신 무슨 사람 얻은 거 복이다. 이러고 아유 나한테 나도 참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소홀했어요. 이러고 합쳐지면 나머지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95% 이상 다 회복돼요. 이걸 갖추지 않고 가서 보약만 그저 100만 원짜리다 200만 원짜리다 또 거기에 뭐 좋은 것 많이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수면 전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잠을 자기 전에 이제 혈관을 갖다 쪼그라뜨린 채로 주무시면 안 돼요. 한 10시부터 이제 수면을 취한다 그러면 이런 혈관의 사이즈를 혈관이 쪼그라든 게 이런 정상적인 사이즈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이건 수면 중에 계속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를 가능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의